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 시장께서 지난해 7월 민선 8기 대구시정에 취임하시고 파워풀 대구, 대구 굴기를 모토로 전국 3대 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홍 시장님의 대구시정을 지켜보면서 역동적이고 강력한 추진력과 혁신적인 지도력에 대해 많은 시민이 환영과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모처럼 지역 유림들과 소통하면서 대구시정의 현안을 바로 알리고 대구시의 시책이나 시장님의 구상을 직접 설명하여 대구시민들과 공감대를 넓히고 이해를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시종 흥미있고 진지한 소통 공감 토크가 되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모시는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제가 앉아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앉아서 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학사상의 개성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주신 담수회의 창립 60주년 행사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서정학 회장님을 비롯한 남수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60주년 맞는 담수회는 바른 인성과 나라 발전을 통해 유교문화를 개성 발전시켜 왔으며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번 윤리도덕 선양대회를 통해서 인간 본성을 되찾고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물질적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선현들의 가르침과 지혜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담수회 창립 60주년 윤리도덕 선양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담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원님들이 대구시정이나 이 분야에 사전에 질문지를 주셨습니다. 미리 질문지를 받은 취지 그렇게 해야지 시간도 절약되고 저희들이 설명할 충분한 준비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질문지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유림들에 대한 그 인사 말씀과 축하 말씀은 방금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민선 8기 시정을 1년 넘기면서 대구가 전국 3대 도시 도약을 위해 추진하거나 구상 중인 장단기 주요 시책과 전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구는 담수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대구의 어르신들, 경북의 어르신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대구는 대한민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서울, 평양, 그 다음 대구였습니다. 부산은 그 당시에 3대 도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수출 주도 정책을 취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출의 대부분은 부산항을 통해서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항에는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세계로 나가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부산으로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대구는 내륙도시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내륙도시였기 때문에 대구는 정체의 정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이 사람은 남한의 3대 도시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곧 대전에도 추월을 당합니다. 내륙이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요. 수출한 거 없어요. 산업 유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과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산업단지는 공단을 위주로 합니다. 임해공업 위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미 공업단지를 하나 유치해 주는 바람에 그나마 구미 공업단지와 포항제철 가지고 대구 경북이 50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대구가 발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섬유산업입니다.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그 섬유산업이 30년 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30년 전부터 섬유산업이 쇠퇴를 하면 제일 먼저 대구 경북의 지도자들이 했어야 할 일은 산업구조를 바꿨습니다. 재편을 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맞추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신산업, 첨단산업 어떻게 유치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30년간 방치를 했어요.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대구가 똑같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지금 GRDP로 따지면 전국 꼴찌입니다. 시민소득은 울산의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도시가 쇠퇴를 하고 산업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모두 서울로 서울로 다 갑니다. 근데 서울 가서 우리 애들이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나? 그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부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산업구조로 개편을 하자. 섬유산업에 의존해서 하던 것을 5대 신산업으로 개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5대 신산업에는 뭐 ABB 산업이 대표적이죠. AI, 블록체인, 그다음에 비모리 반도체,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대구가 5대 신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산업구조를 전부 섬유산업에서 5대 신산업으로 개편을 작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표가 나타난 게 최근에 로봇 산업입니다. 5대 신산업의 핵심인 로봇 산업은 이제 대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로봇 기업들이 대구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테스트 필드라고 로봇을 생산해가지고 모든 테스트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로봇 테스트 필드를 대구에 유치를 했습니다. 반승군이.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은 전부 대구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 부산에 있던 로봇 기업도 대구로 공장에 이전하고 또 서울에 유명한 수도권의 판교에 있던 텔레칩스라는
자동차 반도체 가장 중심적인 회사도 로봇에도 그게 필요가 하죠. 다 되고 지금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5대 신산업으로 개편을 하고 난 뒤에 대구는 산업구조가 전부 바뀔 겁니다. 이거는 이미 30년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을. 여태 대구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뭐 하여튼 뭐 공정만 받으면 찍어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30년을 허송적으로 했던 그래서 5대 신산업 개편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구조 개편은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최근에 달성군 화원급의 제2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제2국가산업을 산업단지를 유치를 했는데 지금 현북에 있는 그 배에 현북구지에 있는 배 거기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기술만 집중적으로 들여오게 될 겁니다. 직계신공항은 곧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대구가 대구 경북이 이제는 섬유와 다른 1, 2차 산업보다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애들이 서울에 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대구로 내려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게 수도권에 펼쳐가기는 어렵겠지만 대구 경북의 거대 경제권을 만드는 길은 거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 직계신공항이 중요하냐면 직계신공항 처음 만들 때는 대구 경북 사람들 전부 동촌공항 이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직계신공항은 그렇지 않다. 동촌공항 송대문에 이전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하늘길을 만들자. 70년대, 80년대 경제개발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구미가 지금 고속도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업단지 유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에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세계로 가는 하늘길을 열어야 됩니다. 대구는 내륙도시, 부산과 같이 항만이 없기 때문에 내륙도시에서 번영을 한다면 하늘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계신공항을 활주로도 길게 하고 거기다가 대구에서 세계 각지로 갈 수 있는 중장거리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어야 된다. 물류도 충북의 물류, 충남의 물류, 그리고 부울경의 물류, 달빛 고속철도를 최근에 내 추진을 해놨는데 그게 되면 호남의 물류도 대구 경북으로 옵니다. 여객도 옵니다. 굳이 멀보면 인천으로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대구 경북 TK신공항을 중심으로 거대 경제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위에 500만 평 이상 첨단 산업단지 만들고 그 다음에 어성에도 만들고 안동 남부에도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첨단 산업 제품은 전부 항공으로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항공 화물이 전체 수출의 36%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배로 수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첨단 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50%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항공화물 수출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와요. 대구공항 나오는 건 0.1%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1호선으로밖에 대구공항은 갈 수밖에 없어요. 동남아. 왜 우리나라 수출이 집중되는 데가 어느 쪽입니까? 유럽, 미주, 세계 각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구공항을 3년 전부터 활주로가 처음에는 계획한 게 아주 짧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활주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무소속으로 수성구에서 당선될 때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활주로는 3,500km 이상 중수성기 대형 여객기가 뜰 수 있는 그런 활주로를 만들고 그리고 물류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첨단 산업이 몰려온다. 지금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대구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대구 굴기의 계기를 만들려고 특히 15만 추진사항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공항이 우리 자손들한테 얼마나 유익하고 잘 돼, 한 시설인가, 그거는 공항 시설이 없으면 기업이 내려오질 않아요. 자기들이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인천까지 또 수송을 합니까? 그래서 TK신공항을 지금 추진을 하고 TK신공항 지난번에 특별법 같은 경우에 특별법에 기부대 양념 방식으로는 TK신공항을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대 양념 방식이라는 게 간단해요. 우리가 군공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봉초군을 비행장을 개발해서 그 돈으로 공항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구시가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공항 사업이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11조 전역의 공항 이전 비용이 드는데 봉촌 이걸 갖다가 11조 전역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도시 발전을 합니까? 그 돈을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구시를 믿고 공항에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에 돈이 모자라면 국비를 대라. 국비 지원 조항을 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구시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를 믿고 이제 투자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부족하면 국가가 돈 된다. 국가가 부족한 사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대구시가 사업하기가 아주 편해질 거예요. 부적지 개발하는 동촌 개발도 대구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돈을 갖다가 11조 5천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경제적 부담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최근에 어성군에서 공항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나는 참 어이가 없는 게, 이 공항에 설치를 하면, 처음에 우보지역하고 군이 어성지역, 양면하고 공동유치지역하고 군이 우보지역이 경쟁을 했는데 공항의 최적지는 군민 우보지역입니다. 거기는 안개가 1년에 5일밖에 안 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항으로 어성군하고 합친 지역으로 가면 안개가 56.8일을 안개를 껴요. 그래서 공항으로는 우보하고 비교를 하면 이거는
터무니없이 물리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성 쪽에서 강렬히 요구를 해서 국방부가 그쪽을 갖다 하자. 그래 됐어요. 됐는데 그 합의문을 전부 보면 의성 지역에는 군공항을 시설이 다 진학이 되도록 합의문에 되어 있어요. 민간공항 시설은 뭐 그 군이 쪽으로 하기로 합의문이 되어 있어요. 합의문이 그래 되어 있어요. 민간화물 터미널 가지고 그 화물 터미널 갖고 시비를 보는데 이 태평양 신공항의 기본적인 성격은 군공항 이전입니다. 군공항 이전하는데 11조 5천억이 들고 민간공항 그 옆에 부가로 건설하는 데가 2조 6천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군공항이에요. 근데 군공항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어성군 쪽에는 군, 그 다음에 군의군 쪽에는 민간, 이래 합의서가 다 돼 있는데 느닷없이 화물터미널을 어성 쪽으로 해달라. 그럼 군사 보호시설 내에 민간 화물터미널이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거 들어가면 그 화물터미널에 들어오는 거는 전부 군의 검열을 받아야 돼. 내용물하고 전부 군에서 전부 출입 체크 다 하고 검열 다 하고 군사 보호지역 거리로 이전해 달라고 지금 합의서하고 달리 요구를 하는 거 이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깨려고 시도를 한다면 우리는 대안을 강구하지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주에 사드 배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국민들 대물로 덜어놓고 특히 100년 미래를 하는 공항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재발한다? 그러면 안 되죠. 곧 토지 수용에 들어가야 돼요. 토지 수용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소용에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하게 되면 그건 공항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상계획을 짜고 있어요. 만약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때를 쓰면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공항 추진이 1, 2년 지연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공항 추진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예초에 하던 이전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또 최근에 구미에서 또 이제 시비를 걸. 지난번에 물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 때 내 단칼에 잘라버렸어. 공항 합의서를 쓴 사람도 그 사람들이 구미시장하고 경북지사하고 어성군수하고 근데 그 당시에 합의에 참여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물러났고 김영박 군의군수도 물러났어요. 나는 그 합의서를 받아들고 집행할 따름이에요. 근데 합의서를 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애를 쓰고 뒤집으려고 되면 그거는 옳지 않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또 최근에 거기서 지난 연휴 전에는 상여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하는 걸 봤어요. 저래가지고 공항이 추진되겠나? 그러면 우리는 비상계획을 짤 수밖에 없어요. 제가 40년 공직생활입니다.
형사분들, 나는 때법에 굴하지 않습니다. 경남지사 할 때 진주의료원 폐합지를 1년을 했어요. 민주노총이 도청을 에워싸고 대모를 한 게 1년을 했어요. 난 그런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국책사업이나 대구 경북의 100년 미래가 달린 사업을 하는데 떼쓰려고 해서 거기 굴복을 해서는 하나 굴복을 하면 또 하나 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물러서기 시작하면 이 공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10월 말까지 어성군하고 경북도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100년 미래가 달린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떼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면 공항 건설 시기가 2030년인데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관을 열몇 개로 쪼개고 구간마다 책임 시공을 하도록 한 건설회사에 맡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는 합의된 기간 내에 반드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 만들고 그 다음 시설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시 착공하고 동시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결이 되면 2년 앞당길 수가 있다. 안 그래요. 물류단지를 어성에 설치하려고 한 것은 어성이 항공물류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구미시장이 구미에 물류단지 하겠다. 구미하고 군위 간에 고속도로 놓겠다. 내가 야단 쳤어요. 경북도는 뭐하냐? 그러면 어성은 껍데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구미, 구미 고속도로 건설은 불가하다. 그건 대구에서 거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미 물류단지 설치하는 것도 불가하다. 굳이 하려면 구미 어성 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구미의 모든 항공물류는 어성의 물류창고를 통해서 공항으로 오느라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경북도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최근에 또 구미시장이 반도체 영향이 간다. 청주의 반도체하고 청주공항하고는 6%밖에 안 돼요. 아무리 영향이 없어요. 구미하고는 10km 넘어요. 아무 영향 없어. 그런데도 지난번에 물 문제하고 똑같이 못된 짓을 한다. 거기다가 물류단지를 이건 경북 어성하고 구미끼리 경쟁을 하게 만든다. 그거 안 된다. 모든 물류단지는 물류는 어성을 통해서 공항으로 오게 하는 게 맞다. 대구시 주장은 그겁니다. 경상북도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대구시가 하고 있어요. 대구 도심의 군부대 이전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는데 군부대 이전은 이게 국가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구시 100년 미래를 보면서 군부대와 외곽에 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국방부하고 합의서 내용은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이 있을 때. 근데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군부대 유치하겠다는 이 군부대라는 게 옛날에는 군부대만 군부대만 갔는데 지금은 제가 밀리터리 타운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군부대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도 가서 문화생활, 그 다음에 뭐 체육생활, 병원, 모든 저 복지시설을 동시에 이전을 해가지고 밀리터리 타운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니까 군부대 유치하겠다는 지자체에서 경북에서 네 곳이 이제 유치하겠다는 의향서가 왔어요. 다섯 군데 지금 와 있어요. 영천, 칠곡, 그 다음 상주, 어성, 군위. 근데 군부대는 이번에 어성 사태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산하에 넘기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를 초래하겠다. 그래서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요,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 합의해놓고 지금 어성군처럼 저렇게 신청하면요, 그러면 이 국가 안보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번 어성 사태처럼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전 결정의 제일 첫째 조건이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쪽으로 간다. 그 정도. 전국의 특구 공모 지정, 이거는 다섯 개 특구가 있는데 다섯 개 모두 유치하도록 우리 그 대구시의 기조실장이 이제 특구 총책임자가 돼서 TF 부서에서 다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섯 개 다 될 거예요. 금호강 수변도시 이제 하는데 금호강 신천 이 이야기를 두고 볼 때 대구가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구를 물 부족 그 중심 도시로 만들지 말고 좀 풍부한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신천을 지금 숲공원으로 만들고 신천의 각종 시설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신천에 여름에는 수영장을 지금 아마 신천에 가보신 분들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기에 스케이트장도 할 겁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신천이 지금 1급수로 바뀌었어요. 물이 깨끗합니다. 신천에서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또 K2 구적지에 동초 공항을 이전하고 나면 그 후적지 안에는 금호강을 후적지 안으로 통해하고 한 바퀴를 돌릴 겁니다.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호수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주거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고 또 금호강은 우리가 보는 하천에서 적기는 하천으로 다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경단체의 반대인데 환경단체가 언제 반대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고속도로 날 때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우리가 너무 예상을 하고 하죠. 그러나 환경단체가 걱정을 할 만한 수준으로 환경 해소는 하지 않는다. 동성로 문제는 동성로의 제일 큰 문제가 동성로가 살아야지 대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할 정도로 동성로 제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대백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그게 이제 흉물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대백 건물 처리 방안을 시에서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 산업구조 개편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활동상 국립공원 성격은 대구 경북으로서는 참 반가운 이야기죠. 사무소를 어디 둘 거냐? 저는 뭐 사무소 갖고 다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팔공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대구시로 지금 됐으니까 대구 쪽에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상수원 안동댐은 원래 이게 자 2009년도에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김병일 시장이 대구 상수원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거의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데 낙동강물이 그게 일급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2009년도 3월인가 그때 내가 원내대표 할 때인데 대구시 상수원 이전에 관한 예타를 32억을 예타비용 마련해서 김범민 시장한테 준 일이 있습니다. 김범민 시장이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한 결과 구미 해평지역에 거기에 상수원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2017년도, 2018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창욱 지사하고 권영진 시장 야 그때 당대표 할 텐데 공천을 주면서 대구 물 문제를 해결해라. 250만 시민들이 구미공단 폐수 가지고 고통을 겪은 게 30년이지 않느냐. 물 문제 해소해라. 둘이가 책임지고 해소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해소 못하면 너희 둘이 둘 다 사표를 내라. 도시사 할 자격도 없고 시장할 자격도 없다. 그런데 지난번에 극적으로 해평면 쪽으로 합의를 해놔놓고 그 합의한 당사자가 구미시장입니다. 기조실장 하면서. 그런데 시장이 되자마자 그걸 깨버렸어요. 그건 못하겠다고. 그래서 경북도에 중재를 할 수 있느냐 기다렸는데 경북도 중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기하고 우리는 안동대구와 직접 거래하겠다. 안동으로 올라가. 환경부와 지금 연말까지 협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안동에서 대구 중곡 정수장까지 관로를 묻어가지고 안동대문을 직접 오게 할 겁니다. 그래 하는데 관료 매설 비용이 1조가량 됩니다. 그중 7천억은 환경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3천억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대구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급수 먹는 대가로 물값은 조금 비싸질 거예요. LA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 강을 수천 킬로 마늘 매설해서 LA로 가져옵니다. 그 물값을 콜로라도주에 1년에 수억 달러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동대문을 식수로 사용하는 합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와 경천호, 경천댐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충주호와 그 영주댐 연결로 잘못 질문하신 거 아닌가 그래 보여지는데 충주댐과 영주댐을 연결을 하게 되면 도서관료로 연결하게 되면 낙동강에 부족한 수자원이 경상도 쪽으로 다 넘어오게 되죠. 근데 이것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작년 민선파기 출범하면서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넘겨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른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확충은 지금 대구 대공원으로 이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녀 보건대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서울시전 확충 사업은 지금 곧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발전에 대한 구상은 대구 서울시장 외에도 시작 많습니다. 다 발전을 시켜야죠. 대신 이제 서울시장 주차장 문제는 정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산하기초자치단체 명칭 변경을 이거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명칭 변경하고 난 뒤에 탭만하고 들어가는 비용만 수백억입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대구의 재정상 워낙 나빠가지고 이거 하기가 어렵죠. 달성구 박창면을 수성구보다 낡은 편입을 검토할 가치는 수성구도 이번에 편입을 시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좌절이 됐는데 방북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전거 타기 운동은 어르신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참전 용사의 처우 문제는 이게 국가적으로 참 고민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실 민주화 운동자 보상하는 것에 턱도 없는 보상을 하는 것에 저도 중앙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유감인데 이거 좀 대선이 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림단체의 어르신들은 지역의 최고 어르신들입니다. 잘못되는 지역 여론은 어르신들이 나서서 좀 바로잡아 줬으면 합니다. 지금 어선 문제처럼 또 지금 어르신들한테 잘못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문에 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합의문에는 여객화물통이랑 군위적으로 합의가 돼 있어요. 근데 어서에서 어르신들은 합의문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난 합의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수하고 어선군수하고 일부에서 지금 때를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국가 권력을 위한 거리나 전공 조사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구의 부시하고 삼성라이온즈 어떻게 경기장가라고 하는데 가서 경량 대구의 부시는 제가 경남의 부시를 운영을 해보니까 그 제가 갈 때마다 시험에 졌어요. 그래서 대구의 부시는 잘 안 갑니다. 조광래 단장한테 다 맡겨놓고 근데 조광래가 참 잘해요. 시민부당의 재정은 일반 기업부당의 재정에 거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상위권 유지하는 걸 보면 조광래 단장이 참 잘해요. 그런데 삼성라이온즈는 대구시에서 재정 지원은 안 합니다. 단지 지금 야구장만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라이온즈 보니까 그 간부하고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데도 지금 바꾸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니까 그냥 저녁마다 졌다는 삼성 야구가 대한민국 최고였습니다. 무적의 삼성이라는
큰 꼴찌를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 쪽에 너 야구 꼴찌 계속 시키면 대구 사람들 사기 죽는다. 제대로 좀 보강하고 감독도 바꾸고 좀 제대로 해라. 내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공정권 사과단지 이거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소공원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이 있다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고소공원 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시민단체나 일부단체에서 허위로 고소공원 할 때는 반드시 무고로 대응합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면 얘들 하는 일은 그냥 걸피다만 고소공원 하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잘못되고 허위로 고소고발하는 걸 무고로 해갖고 자꾸 넘어야지.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도 한번 보십시오. 각 당에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풍조가 돼 있어요. 대구도 안 그러더만 갑자기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건 잘못된 풍조예요. 이게 바로 잡아야 돼요. 잘못된 고소공원은 반드시 그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걸피다면 고소공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 우리 기관공원으로 대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뭐 몇 프로 긍정평가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의 1위 1부에서는 안 된다. 특히 대통령이 여론조사 1위 1부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음에 출마할 것도 아닌데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재임 중에 소신과 확신과 그 다음에 바른 정책으로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면 돼요. 국민들이 때가 되면 알아줄 것이다 생각하면 될 것이고 대구 시정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음에 뭐 시장 한 번 더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정하는 건 나는 절대 없어요. 언제나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저는 서두에 말했듯이 검사 생활을 시작하고 40년 됐습니다. 정치까지 하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업무 집행을 하지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 생각으로 업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된다 거기에도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바른 일하고 옳은 일하고 정당한 일할 때는 시민 여론이 알아줄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알아달라고 호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임하는 도중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리고 잘된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렇게 해서 대구시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시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마스크 끼신 분이 별로 없네. 마스크 꼭 끼세요.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코로나도 조심하셔야 되니까 실내에서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끼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전부 마스크를 입으니까 감기 환자가 없어졌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 소중하게 누림과 소통 공감 토크를 진행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